충분히 잘 쓰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기 자 진행을 할게요. 이 언론사에 있는 기사 리스트를 전부 다 지금 네이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. 10년씩 나눠서 자 그러면 13번에 있는 연 날짜 이렇게 밖으로 던지시고요. 자 이번에는 10년씩 나눈 연도 그룹 기준으로도 평균 라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평균 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숫자 유형 또는 지금과 같이 볼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먼저 드립니다. 다음 주에는 2차 과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올라갈 거고요. 사기 첫날 끝났습니다. 어떠시죠?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들 잘 따라하시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레벨도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가 사실 뭐 저도 뭐 그렇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조금 더 이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슬랙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레벨을 여러분들 설정하실 수 있어요. 1레벨부터 3레벨까지 가능한데 이거를 뭐 팀플레이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혼자서 플레이 하셔도 되고 본 속성에서 집계 방식을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. 그리고 클로징 할 때 여러분들이 죽겠는데 머리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뚜둑 그냥 팩트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철밥통은 당연한 거고 2년 지나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면 저는 못 받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쓰려고 하니까 되게 좀 부끄러워서 필요하시면 네 저거는 드릴 거고요. 또 새로 나온 거네.